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권용입니다. 발목 인대 손상, 주로 정갑이 인대, 후갑이 인대, 종비 인대, 삼각 인대. 그런 인대의 재건술 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발가락 있는 쪽에 마사지 공이나 테니스 공을 두고 나서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, 보통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. 이제 발 자체를 움직여 주실 때 발목이 정확한 축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아무래도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확실히 딛고 발 자체를 움직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발가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뒤꿈치 쪽으로 가져올 텐데, 발을 떼신 상태에서 체중으로 좀 많이 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발가락 쪽이나 중족골 쪽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많이 했다면, 중족골 뒤에서부터는 이제 앞뒤로 하는 움직임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서 먼저 발 자체에 그런 가동성을 많이 늘려주는 운동을 처음 해보겠습니다. 먼저 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5초간 유지를 하실 거예요. 그리고 5초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놓을 텐데, 이때 엄지발가락 말고 새끼발가락부터 천천히 내리실 텐데, 그 이유는 뭐냐면, 보통은 엄지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뒤꿈치로 축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쪽부터 내려주시면 움직임이 훨씬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발가락으로 집어주고 천천히 들어주세요. 그리고 5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때 이 수건을 잡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랑 그 두 번째 발가락을 사용해서 보통은 집으려고 하시는데, 발 전체가 좀 수축된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전체를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. 수건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하실 때 10회 정도 하셔가지고 3세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